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 몇 네. 주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만 500원에 네. 13% 정도 돼요. 9만 500원에 13%요. 네. 자, 9만 500원인데 이거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2차전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요? 예, 저점인가 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볼까 했는데 이번에 확 떨어져서 아, 이게요. 예, 이게 2차전지가 바닥일까? 일단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가 기준일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네 일단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겠다.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을 잠깐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지금 58만 원대가 최고점이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지금 1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네. 거의 60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도 2, 3, 3분의 1 정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 이상 난, 거의 이상 난 거죠. 16만 원대니까. 그죠? 그럼 이걸로만 봐도 정말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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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정말 많이 하락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교할 때요, 항상 그냥 고점에서만 비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교를 할 때는 과거 실적과 현재 실적을 비교했을 때,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네네.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네. 그죠? 그러면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고점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실적 2022년도에 그 순이익이 2,700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500억입니다. 2024년도에 얼마예요?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최고점부터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저점부터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저점부터 그렇죠. 해야 그렇게 비교, 원래는 그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에코프로 BM은 만 원에서 지금은, 지금 아래쪽에서 이제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16만 원대까지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물론 이제 고점부터 많이 떨어졌고, 이제 성장성을 또 따져본다면, 성장성이 또 있으니까, 앞으로 전기차 많이 타고, 뭐 그럴 거니까, 이라고 볼수 있지만, 주가라는 건 그런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보지 않고요. 실망감이 있으면 그냥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기대감이 생긴다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모아가시면 나중에 좀 저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최근에 보시면 7만 원 부근에 저점이 한번 나왔거든요. 7만 원짜리를 손절가 잡아두세요. 그리고 7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주면 9만 원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 정도 회복되면 그때 저는 그 욕심부리지 말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